우스요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에는 리치 브라이언의 오늘 나온 새로운 뮤직비디오인 뉴투스를 보려고 합니다. 리치 브라이언의 음악이나 뮤직비디오들은 예상이 안 돼요. 항상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항상 예측을 가늠하기가 힘든 래퍼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래퍼, 이 아티스트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리치 브라이언의 음악적인 완성도가 날이 더해가고 굉장히 멋있어지고 있는 가운데, 참 옛날에 그 리치 치가의 그 느낌이 이제는 좀 많이 사라진 것 같고, 이제는 굉장히 작품성 있는 음악과 뮤직비디오들로 어떤 리치 브라이언의 커리어들이 많이 채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리치 브라이언의 New Tooth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인트로 루비 굉장히 도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 약간 리치 브라이언이 특수부대 요원 같은 그런 느낌인가 봐. 난 근데 저렇게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왜 펍지 배틀그라운드가 생각나지? 오. 진짜 목소리는 리치 브라이언의 무기예요, 무기. 야, 이렇게 높아해 항상. 뭔가 랩에 광기 있는 게 느껴진다니까? 특수부대 단원 같아, 진짜. 인간 병기 있잖아. 아니 무슨 뮤직비디오가 할리우드 영화 같아. 와, 이번엔 또 연출이 되게 특이하네. 원래 코믹한 느낌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엔 또 달라. 21살까지 자기가 달려온 걸 얘기하면서 앞으로의 또 야망도 얘기하고 있죠. 랩은 리치 브라이언이다. 리치 브라이언의 플로우는 항상 그게 있어. 광기 어린 거. 왜 우리가 광기 어린 플로우 하면은 저는 어떤 래퍼들을 생각하냐면 켄드릭이라든가 뭐 쉐이디라든가 제이콜 같은 래퍼들한테 좀 그런 바이브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리치 브라이언도 마찬가지야. 무드가 바뀌었어. 진짜 리치 브라이언은 어떤 아시안 래퍼 사이에서도 아마 미국 시장에서 역사를 쓰는 래퍼가 될 거예요. 수염은 뭐야 갑자기? 뭔가 수염 기른 리치 브라이언은 성공한 뒤에 리치 브라이언의 모습을 약간 그 희화화한 것 같아. 뭔가 음악적으로 무드가 이렇게 싹 바뀌면서 느껴지는 바이브들은 또 이전과는 달리 또 굉장히 프레쉬해요. 약간 클럽하우스에서 이렇게 오르내리는 래퍼들과 난 달라,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인상적이야.
아니 이렇게 잘하는데 헤이팅이 있어? 뭔가 아까 술자리 리치 브라이언이 있는 술자리 말고 반대편에서 리치 브라이언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약간 시기하는 헤이터들처럼 약간 그렇게 보이지는 것 같아. 야 이러니까 뮤직비디오가 뮤지컬처럼 보이기도 한다. 뮤지컬 같아 뮤지컬. 뭔가 음악 안에서 1막 2막 3막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호호, 이거 뭐야 이거? 오! 갑자기 미친 비트가 나왔어. 이거 뮤직비디오 나오는 거 약간 스포일러 약간 그건 같다. 갑자기 아 끝났겠지?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 뭐 갑자기 탁 나오는데 와 깜짝 놀랐어. 아 역시 리치 브라이언의 뮤직비디오는 곱게 끝나는 법이 없어. 뭔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고 사람들을 놀래킬 만한 요소들이 항상 뮤직비디오에 있어요. 그의 뮤직비디오는 항상 그래왔어.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거겠죠. 리치 브라이언의 플로우는 광기 어린 과학자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니까. 들을 때마다 느끼는데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천재는 확실해. 나 이런 곡을 좋아해. 그냥 뭐 훅 가사 하나 없이 그냥 랩으로 그냥 스트레이트 랩으로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다 보여주는 그런 느낌들이 아 너무 멋있었어. 뭔가 항상 리치 브라이언의 뮤직비디오에는 진지함도 있지만 해학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항상 리치 브라이언은 그 두 가지를 자신의 어떤 스타일로 간주하고 항상 그렇게 가져가는 것 같아. 그래서 보면 다른 힙합 뮤직비디오, 다른 래퍼들의 음악과는 리치 브라이언은 굉장히 엉뚱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이거 도대체 뭘까? 궁금증을 많이 갖게 하는 그런 곡인 것 같아, 나에게는. 엉뚱하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